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이제 며느리가 되고 나서 며느리로서 처음 맞이하는 시부모님의 생신이시거든요. 근데 또 아버님 생신이신데 여기에 언니 생일까지 겹쳐가지고 제가 앞으로의 10년이 편안할 만큼 좀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내일 애견 펜션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또 로키랑 성범이네 강아지가 또 있는데 이삐라고 이삐의 또 생일이 또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미역국이랑 강아지 케이크도 지금 주문해놨고 아버님 케이크도 주문해놨거든요. 약간 용돈 케이크인데 엄청 기발하더라고. 막 이런 미역국 케이크를 했는데 보통 미역국 케이크 하면 미역국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떡 케이크인데 미역국 케이크에서 이제 이 공깃밥 또 이제 저는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파티용품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직접 안 사고 파티용품 샵 같은 데서 그냥 풍선 불어져 있는 거 그런 거살 거거든요. 그리고 가랜드 붙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생신상을 차리려고 장을 봐왔어요. 근데 지금 지원군이 와 있어가지고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잡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응? 이 정도면 되지 되지. 자체는 그렇지. 이거 많이 안 담아야 됐다. 내가 한 척 해야 되는데. 근데 나할수 있는데. 다안 해줘도 되는데. 여기 참고로 이 친구는 양경옥. 제가 엄청 좋아하는 양경옥을 운영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요리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있어. 좋아. 내가 요리할게. 그래. 그러면 뭐가 되죠? 그냥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묻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아, 조신하게? 이런 거. 계란 풀고. 아, 싫어. 조신한 거 너가 해. 나는 막 이런 거 할래. 와! 막 하면 불팍 나오는데 막 뒤집개로 막 뒤. 그런 거. 후라이팬으로 뒤집고. 잡채하는. 콩나물 무침은 해주라. 어쨌든 간에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아버님이랑 언니의 생신 선물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다른 집 어머님들은 다 다이슨 에어랩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에어랩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머님 선물만 안 드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에어랩이 또 주문을 하면 일주일을 또 넘게 기다려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새 상품 받자마자 파는 거를 그냥 박스채로 구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준비해놓고. 와, 지금 친구들이 전복도 다 손질해주고 재료 손질해주고 있어. 와, 주원이 여기 섹시한데? 아, 와, 진짜 손 개빨개. 여러분 이손 보이세요? 이 장인의 손? 맨날 진짜 한평생을 냉면만 끓여가지고 이렇게 손이 퉁퉁 불었어요. 잠깐만! 성원이 내 브이로그 나왔었네. 완전 옛날에. 그치, 머리 어깨는 물어 빨 먹자고 가만히 있어. 다시 제대로. 머리 어깨 무릎 발목 잡고 가만히 있어. 완전 추억이지. 언제적이냐? 뭐 하냐 형 계속 이러고 있었나? 대박이지 인생. 나 얼만큼? 계란물 풀까? 계란. 걔 레전드 꿀팁. 뭐? 전복에 이빨이 있습니다. 진짜 봐봐. 전복에 아, 야! 계란인데? 응? 전복에 여기 이빨이 있어요. 오. 보이시나요? 보인다. 이게 먹을 때 식감이 아주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잘라주신 게 무조건 오. 좋아요. 전복 이빨로 씹어 먹어? 진짜로? 그러니까 야, 조개가 잠깐만. 이거 진짜 이빨이야? 나 만져보자. 진짜 이빨이라니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이번 우리의 메뉴는 미역국과 불고기, 잡채, 그리고 오징어 볶음, 그리고 또뭐 있지? 호박전, 또뭐 있지? 콩나물, 전복 버터구이. 전복 버터구이, 콩나물 무침.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불고기랑 오징어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내일 제가 할 거고요. 이런 잡채나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은 친구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님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 부분은 스킵해가지고 그냥 며느리가 사랑으로 다 혼자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름을 푹 둘러주고요. 소문 나는데 니 왜 요리 잘하냐? 아니다. 재료 손질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머릿속에 있는 게 진짜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런가? 레시피가 머릿속에 없어서 요리를 나는 못하는데. 간만 잘 맞으면 요리 잘하는 거 아닌가? 나는 하면 하거든 요리를. 근데 나는 그 레시피를 기억을 못해서 봐야 해. 나도 그래. 엥? 니 안 봤잖아. 뭐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게 양념 같은 거 있다 이거. 그런 걸 못한다. 아, 난 양념은 하는데. 그거면 야, 다 할 줄 아는 거다. 그래? 어. 뭐 금방 되네. 좀 조심해야겠는데? 하겠다. 완전 약불로 해. 완전 약불? 어, 엄청 약하게. 차근차근히 할 거야. 맛있겠다. 어, 며느리 진짜 잘한다.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딨지, 진짜. 이 정도 익었지? 어, 이거. 맞지? 아니, 네가 한번 말랑말랑. 먹어봐. 아니, 이거 찔러봤는데 말랑말랑. 어, 어. 짜잔. 어때요, 여러분? 완전 맛있게 됐죠? 빨리 먹어. 아, 싫었다. 아, 빨리! 아, 빨리! 아, 기름에 암살 당한다. 아, 빨리! 아, 내 손! 주환아, 빨리! 씹어 먹어. 너무 뜨겁다 진짜. 기름이 암살한다니까. 어때 맛있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지금 일단 친구가 콩나물 데치는 동안에 저는 옆에서 잡채를 할 거예요. 기름을 조금 두르고 정말 조금. 아니지, 기름 좀 둘러야 돼. 그리고 양파를 볶아줄게요. 손 씻었어. 그리고 양파 여기 레시피에 후춧가루 조금 뿌리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줄게요. 야채를 푹푹 해주고 양파는 약간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잡채 한 번 더 볶지 않나? 그렇지. 맞지? 다 같이 넣고 나죠. 그래서 얘는 진짜 조금만 익히고 건져내야겠다. 이 정도만 볶아주고 보관해줄게요. 얘는 또 소금을 넣으라네? 아, 간이 여기에다가 다 배야 더 맛있구나. 당근도 약간 이게 색이 조금 투명해지거든요? 오,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맞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단데? 뭘 더 넣어야 되지? 뭘 더 넣어야 돼? 저는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다. 간장 조금 더 넣을까? 간장. 조금만. 됐지. 아, 국간장이라 괜찮아. 소금 조금 더 넣을까? 좀 너무 달잖아. 맞지? 엄마. 괜찮았어? 일단 그냥 먹어보고. 아, 먹어볼까? 아니 네가 내 얼굴을 내 쪽으로 해야지 안 보이잖아. 됐다. 어때? 괜찮아? 맛있다. 맛있다. 볶을까? 아, 난 볶았는데 고왔는데. 맞지. 한번 볶을까? 야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잡채 완전 성공적. 여러분 이거 백종원 잡채 레시피 차고 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나 잡채 나는 간장, 소금, 설탕
식감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네. 지금 요리를 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소분해가지고 담아놨거든요. 얘는 콩나물 무침이고 그리고 얘는 잡채인데 잡채 진짜 맛있어. 잡채랑 그리고 이건 호박전. 그리고 요거는 아까 친구들이 손질해준 전복인데 얘는 내일 요거 버터랑 같이 구워가지고 바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미역국 만드는 거는 좀 쉬워가지고 안 찍었는데 제가 좀 바보예요. 미역국도 이렇게 됐고 진짜 바보예요. 원래 미역국을 재료만 손질해가지고 가져가서 끓였어야 됐는데 옮기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끓여버렸어. 또 하필 4인분을 끓여가지고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하고 오징어볶음, 진미채, 전복버터 하면 끝! 또 없겠지. 확인 다 하고 자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다 아침에 한 거예요. 지금 전복 버터구이 완전 맛있게 돼가지고 이것도 담아놨고 미역국도 여기 옮겨놓고 그리고 요거는 오징어 볶음인데 진짜 맛있게 됐고 아버님이 진미채를 좋아하셔가지고 진미채 볶음도 너무 빨간 요리만 있으면 안 되니까 진미채는 간장이랑 마요네즈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싸놨는데 몇 개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뒷정리 좀 마저 하고 얼른 저는 또 케이크 픽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풍선들 가득 찼는데 지금 안 보이죠? 와 진짜 이거 풍선만 지금 17만원어치를 샀거든요? 일단 지금 부셔가지고 따로 가가지고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와 내가 지금 이 풍선 때문에 진짜 일단은 이 풍선을 방 안에다가 넣어놓고 요리해온 거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터졌다 하나. 나뭇가지 찔렸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띄워놓고 빨리 짐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저밖에 없어가지고 얼른 짐을 옮기고 올게요. 이 터진 풍선 두 개 어쩔 거야 이거? 일단 얘네는 이따가 이 입구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아버님 선물이랑 언니 선물이랑 아버님 선물은 이따가 공개할 거지만 아버님 그 서류 클러치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이제 그 약간 로즈골드 엄청 쬐끔한 액세서리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케이크 먼저 꺼낼게요. 자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근데 6시에 오세요. 그래서 5시, 6시 전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어머님 선물이거든요? 이거는 어머님 선물까지는 드리는 걸 어머님이 모르셔가지고 얘는 이따가 제가 신발장에다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생일 파티 다 끝나고 짠 하면서 드릴 거예요. 일단은 미역국부터 끓여놓을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했어요. 어제부터 일단 요거는 잡채, 호박전, 이거는 전복 버터구이, 오징어볶음, 진미채,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무쳐준 콩나물 무침.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자 후유? 집 나갔다. 아니 이거 그러면은 붙여줘. 나 저거 해야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붙여 두 개 터트렸다. 이거 와 입구에서 터졌어. 이거 제 차에 다 싣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빨리.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 저 요리해 왔어요. 후유야 빨리 해야 돼. 곧 와. 이게 되게 약속이 났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일어나서 안 나왔대요.
수빈이는 나무를 안 해올 것 같아서 나무를 내가 했다. 저 나무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해왔지. 근데 진짜 저 엄청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고의 며느리. 이 사람 완전 30분인가 돼. 네? 30분인가 돼.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이제 10년 동안 안 할 거예요. 30일 있으면 해진다. 이것도 다 해왔어요. 이거 애호박전도 해오고 이건 어머님이 가져오시네. 소윤아 빨리 해야 돼. 곧 와. 이건 어머님 되게 좋아. 오늘 여기 아빠 일단 출발하라고. 출발하실 때 말씀해주시겠어요? 열심히 꾸미고 있구만. 저 이거 잘 사왔죠? 이따 다 같이 사진 찍을 거예요. 이거 봐, 미역국 대박. 아, 네. 미역국. 반찬 다 세트했어요.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 할머니 인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집에 보이. 축한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제 망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짜잔 예쁘죠.
심판시. 가야 되겠네. 아버님 드셔보세요. 큰일. 아버님 근데 조심하셔야 돼.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그거예요. 산 거예요. 이걸 드셔보세요. 잡채 진짜 맛있어. 네. 잠시 살게요. 아니 우리 고기국 먹게 나중에. 어머니 우신다. 진짜 행복한데. 내가 강제로 사달래.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네. 상관 없는데. 우리 가족 행복해. 할아버지 잘 됐네. 바베큐를 먹고. 우와 딸기다. 꼬치 꼬치. 짠. 해피 뉴이어. 아. 먹어볼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가 사전 떡히니까 10시.